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핵쟁이, 아군에서 핵쟁이를 만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글 채팅을 하는 방법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아무리 채팅을 쳐도 보시면 제가 한영키를 누르고 있지만 채팅이 한글 채팅이 되지 않고요. 창모드로 해도 한글 채팅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가장 최근 패치에서 바뀐 건데요. 기본 설정이면 Shift하고 F2를 누르면 이렇게 유플레이 오버레이가 게임 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인게임 오버레이라고들 하죠. 보통 여기 오른쪽 위에 누가 초대를 보내거나 친출을 하면 여기 알림이 뜨면서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뭐 도전 과제, 클럽 도전 뭐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죠. 친구 목록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기능을 유플레이에서 끄시면, 보시면 기본으로 유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게임 내 오버레이 기능 활성화가 있습니다. 일반에 이걸 끄시고 게임을 새로 키시면요. 네, 보시면 인게임 오버레이를 끈 상태로 게임이 다시 접속을 했는데요. 네, 채팅을 쳐보겠습니다. 지금 영어죠? 한영키를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이거는 창모드를 하시면 괜찮아지고요. 창모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깜빡이는 화면으로, 네, 미리 영어인 상태에서 Y를 눌러 또는 T를 눌러 전체 채팅을 해주시고, 한영키를 눌러서 채팅을 해주시면 이렇게 채팅이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깜빡거리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옵션에 들어가셔서요, 디스플레이 전체 화면 외 창모드나 테두리 없음을 하시면은 이렇게 깜빡이지 않고도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도 치실 수 있고요. 한영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한글로 채팅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글 채팅을 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게임 오버레이를 열 수 없다는 거죠. 원래는 Shift F2를 누르면 오버레이가 열려야 되지만 이렇게 열리죠 여기가. 하지만 한글 채팅을 치기 위해 오버레이를 껐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 모습을 보이고요. 만약에 친구를 초대하려면 이걸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플레이에 들어가셔서, 네,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게임에 친구 초대하기를 누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클럽 도전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일부러 유플레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으므로 한글 채팅을 난 치는 대신 약간 불편을 감수하겠다 그러시면 끄시고 인게임 오버레이 끄시고 한글 채팅 하시면 되고요. 나는 친구가 많아서 친구를 편하게 초대해야 되겠다 그럼 한글 채팅을 포기하시고 영어로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끄고 한글 채팅을 선택했습니다.